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 서길복의 가정기도 법회 제12회차. 오늘은 우리말 아침 저녁 종송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야급 유자심생 이니 단능섭심 이제 사악하면 능진치 고죽명해탈리 니라나 무호 악업은 자기의 마음에 의해 생긴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니 다만 마음을 잘 다스려서 모든 삿되고 악한 것에서 벗어나면 모든 고통이 말끔히 없어지는 이것을 해탈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안평생이 길다지만요. 아침에 이슬이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고통의 연속이지요. 우리가 한 생각만 바꿀 줄 알면요. 온 세상이 다 극락인 것이니 우리 모든 불자님들 해탈길 찾아가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법승 삼보님께 귀하는 삼귀를 모시겠습니다. 귀해부 개정해와 연기 지원만하게 구족하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귀법요조 해정의 욕소유 욕과 자신까지 비우시는 거로 가신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법 청정계율 진리탐구 수행하는 거로 가신 승가님께 귀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행하는 아침 송주인 종송은요 새벽에 도량석을 마치고 잠시 있다가 종을 치는데요. 개송을 읊으면서 종을 치기에 종송 또는 종소리를 내면서 개송을 하기에 종성이다 라고 하는데요. 욕계 6천, 또 세계 18천, 부세계 4천, 삼계 28천, 탐진치 세계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탐진치의 모든 번뇌를 없앤다는 뜻으로 28주를 치는데요. 경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송의 내용에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 우리 불자님들께 꼭 전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들 법요집 102페이지 아침 종송을 여시고요. 자, 아침에 종송을 칠 때는요. 해가 떠오르지 않아요? 쭉 저쪽에서 해가 떠오른단 말이죠.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바로 해가 바다 위에서 산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해서 쇠송 소리도 처음에 낮은 소리에서부터 점점 올려치면서 시작을 하죠.
태경계 무상심시 미묘법 백천만급 난 초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 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우나 하급 문견 득수지 원해열해진 시리제가 이제 보고 듣고 허덕받아지니 오니 부처님의 진실 한뜻 깨우치기 원합니다. 개법장지는 엄마 일어남 모르다 엄마 일어남 알아다 반드시 깊이 있게 깨우침을 이루리다 혼자종송 변법기 처리우함 실계명 헌라헌니 종소리 온법계에 두루 하여 처리의 어둠은 모두 다 밝아지고 삼도 있고 팔도 산 일체 중생 성정각 삼아 도의 고통 세계도 산 지옥 무너지며 모든 중생 하나 같이 깨달음을 이루리다 남모 비로교주 화장자존연 복의 지금 문 포남암지옥죽진진후니 찰찰원융십조 95,040 팔자일승원교대방광물화엄경 화장세계교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 연설하여 티끌세계 포교하신 법문 195,548자일원교대방광불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제일계약인유교지 삼세일체불응관법계성일체유신조제일계송삼세모든부처님을 확실하게 알려하면 마땅히 법계성을 관하여라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 속에 있나니라 하지옥지는 나무와 따지시남 삼맥삼못다 구치남 다냐타 오홈 아자나 바바시 지리지리홈 어둠에서 벗어나서 무상심심이며 한법 깨달으신 지러 불의 가르침에 따르오이며 다짐 함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청정하게 비우 곧도 비우리이다
혼화진생 무별념 마음이 다불독상수 심심상기옥고가 흠념부리금색상이네 목숨 다하도록 다른 생각하지 한고와 미탑을 한골 수로 부지런히 정지 하되 마음과 마음으로 옥고 광을 부여잡고 생각 금색신을 떠나가지 않으리 아잼염주법계관 노공위승무불 환평등사나무아처관구 서방아미타 내가 지닌 염주로서 법계를 관하면서 허공들을 모두 깨어 남김없이 통하리 평등하신 산나부처 어디에는 없어 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 환장하는 아미타불 남 서방대교주 무량소열의 불거로 가신 아미타불 가르침에 따르며 끝이 없는 오랜 세월 질 이를 펼치시는 나 무호미타 나무아이미타불라 불라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하미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하미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나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하미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하미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나 흥락세계 십종장엄법장서원수인장엄 사시바른원력장엄 및 명호수광장엄 삼대 사관보상장엄 법장스님 서원세 워닫고 익혀 장엄 한고사시 바른 원력으로 아름답게 장엄 한고담이 타볼 이름으로 복과 지혜 장엄 한거삼대사의 모습 나토보배처럼 장엄 한군 무아이미타 미타복
도월락장엄 보아청정덕수장엄 부준유희누각장엄 주야 장원시분장엄 이십사라 청토장엄 삼십중이 공덕장엄 아미타불랄라국도병화로서 장엄한 곳 청정하온보배연못발공독수 장엄 한곳 그들 따라 보배누가 허룩하게 장엄한 곳 여유 있는 시가 밤과 낮을 창엄한 곳 24락선근으로 정토 세계 창엄한 곳 삼시까지년 심어 공덕으로 창엄한 곳 수가연의 팔상성도 도솔래상 비람강생사항 사문 유안상 유성 출가사항 도솔전서 내려오셔룸비니서 탄생 하고 공중매 문관찰하고 성밖으로 출가했네 설산 수도 상수하항 마사항 노원 전법상 쌍님 열반사항 설산에서 수도하고 마구니를 항복받고 녹야원서 전법하고 쌍님에서 열반했네 무호미타 다생부모 십종대헌 회탐수호훈 임산수고훈 생자 망운연고 토감은 회건 취수훈 태예시러 모호한 눈내산할 때 고통한 눈 악이 낳고 근심 많은 쓴 것 먹고 단 것 주는 젖은 자리 갈아 주는 유포양육은 세탁부정은 원행응영은 위조와급은 구경 연민은 처절먹여 양육한은 소대변을 가려준 가면 근심하는 자식 위에 죄를 지는 한결 같이 사랑하는
호중된 명심불망 가간기수오구광지은식량구로부모지은 유통 정법사장지은사사 홍양단월지은탕마상성 흐무지은당가위보유차염부 곳곳마다 편안하게 살림살이 구광 은혜 나서 일러 사람 만든 부모님의 크신 은혜 바른 법을 유통하여 대대전한 스승 은혜 음식의 복 화구 탕약 베풀어준 시주 은혜 서로 돕고 탕마 하며 인격 형성 친구 은혜 이큰 은혜 갚으려면 깨달음이 제일이네. 정산접첨이 다구홀 장해망망정멸구홍 물물염내무가이기간 송정학두홍 기꼭이 번풀원사는암이 답을 전다 이오 넓고 넓은 푸른 바다 부처님의 궁전 일세 모든 물물 오고감에 걸림없이 대한다면 푸른 숲의 정자에서 붉은 학을 보리로다 낙당전 만월용 오고금색조호공 약인일념징명오경가 원성무량공 낙세계아임이 다불 만월같은 얼굴이요 고금빛 찬란한 몸호노 공을 답이 주네 누구든지 일념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은 잠깐 사이 깨달아서 무량공덕 이루리라 정유훈 백천만겁영미지인 자신무량금생도호갱대 하생도차하신 삼계고해윤회악이 물도르래 돌듯하며 백겁천겁수만 겁을 끝이 없이 돌고 또 내 이생에서 이 몸으로 성불하지 못한다면 어느 때를 기다려서 이 멍제도 아오리이까나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와 진균 일치
무유여불자 하늘에나 땅에서 나오지 골로 높으시니 시방세계 다 보아도 비교할 자가 희없네. 일체 세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보아도 우리 부처 세존만큼 거룩하니 없으시네. 탈지심념가수지 대중수가흠진 허공가량 풍각이 진설 불공더 온세계의 뒷글들을 남김없이 헤어 알고 바닷속에 맑은 물을 남김없이 다 마시고 허공세계 가늠하고 부는 바람 마우꾼 자도 부처님의 공도 많은 다 말하지 못한다네. 가사정대 경진거합 신위상좌 변삼처흔 약불전법도 중생 필기 무능보훈자 가사경을 높이고 뒷글겁을 경유하고 이 몸으로 법성지어 대천 세계 다 덮어도 부처님 법 천치 않고 중생제도 아니하면 어떻게 해도 부처 내 갚을 길이 없다네. 모이미타 아미타불제아방 작득심도 절망망 염도염국무념증 상방자금광 아미타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마음속에 꼭 붙들어 있지 말고 생각하되 생각 지금하여 무념처에 이르르면 눈, 귀, 코, 혀, 몸 뜻에서 자금광을 바란다네. 오미타 보합이진요망연 법신청정광무변 천강유수천강물 말리 문말리 보신화신 부처님은 요망스런 인연이고 법신만이 정정하여 영원 무궁하느니라. 일천강의 물이 쓰면 일천강의 달이 뜨고 말리 구름 없어 지면 말리가 하늘이네. 오미타
지옥도 중 수고 중생 문자 중생 화련 기호하기도 중 수고 중생 문자 성성명멸기허 지옥 세계의 둠 속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종소리 울려 퍼져 확연하게 열반을 하위 세계 얻어기며 고통받는 모든 중생 이 종소리 울려 퍼져 굶주림을 소멸하고 축생 소중수고 중생 문자 종승지혜 명철 여시 내시구주 중생 문자 종성 이고 등나 축생세계 어리석어 고통받는 모든 중생 이종소리 울려 퍼져 맑은 지혜 얻고 기타 모든 상품 중품 화품들의 구류 중생 이종소리 울려 퍼져 고통 떠나 기쁨 얻네 모호미타 백각적 집죄 일념돈 당제해 여와 분고초멸진 무유여 백겁 동안 쌓은 죄어 한 생각에 없어 저서 마른 불을 태우듯이 남기 없이 사라지니 대성존 능발삼도고 호여원 제중생포이 무희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삼학도의 고통 벗고 중생세계 뛰어 넘어 열반하게 들어가신 오미타 세존자도 양비여천 일주을상 태광명 초요 대천기 세존께서 앉은 도량 곳곳마다 햇살 같이 변함없는 광명으로 온 세계를 비추시네 오미타 헌공법기 지중시 도홍임미타 대원희 진미리지도 중시행차 일시 성불도 훈화음원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 중생들이 모두 함께 아미타 불태워 해에 들어가서 미래지가 다 도롱무량 중생 지도하며 너나
없이 모두 함께 성불이도 이루리다 나 모 아미타불 본심이 묘지는 다냐타옴마리다라사바 반드시 가르침에 힘입어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나무서방정토금 세계 36만억 11만 9천 동명동원의자 대비 암미타불 서방정토금 낙세계 36만억 11만 9천 500 같은 하튼 진리 전하시는 대자 대비 암미타불 가르침에 따른 나 서방정토극락세계 불신장광상모무 흠색광명변주법계 사시발원도탈중생불가설 불가설정 불가설 정하사 서방정토극락세계 삼십사 팔십종호 흠색광명문법계 논리해비 저 사시팔원 원력으로 중생들을 이탈세계에 신이 말할 수도 전할 수도 없거니와 표현 못할라 내 모래와 뒷글같이 많고 많은 불잘미진 손마중기 무한곡수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대자대 하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불표와 삼배대나무와 할대같이 알라 361만억 11만 9500 만큼 같은 이름 같은 진리 제자 이려 평등 전하시는 금생열의 아미타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2차 공덕 고급어 일체하등 여중생 당생 극락 동견 무량 숙해공 승불도 원하오니 일체에 두루하여 나와 함께 모든 중생 극락국도 왕생하며 하미 탑을 만나 뵙고 모두 성불 이루리다 우리말 저녁 종송인데요. 문종성 번뇌단 총소리 울려 퍼져 번뇌는 끊어지고 지혜자 보리생 지혜는 자라나서 깨달음은 열려지네 이지옥 줄삼계
지옥을 떠나고 삼계를 벗어나서 원성 모을도 중생 중생을 초월하여 부처되기 기하네 파지옥지는 옴가라지야 사바 옴가라지야 사바 아 옴가라지야 사바 아 반드시 번뇌 망상 소멸하고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불사자비 순안감문학음차 지극 지성심은 공파론지자 갑진이 상현신 주기명작의 묘이밀철정미 지원신주 박진설사 이완재기우 박진성정 이연숙성은 무신이강이기우안지영병호정학리민성준병호진병호개묘김혜정개묘심영순병호윤태홍갑진취은양경자진하면경자진지원신혜양미요이민인민이정미양미주울사김동완면중정미박정하지연경아 기우김경아신혜 저루 이민 조은경 은정갑 진권 병일무신 이연주신 주기소석 소갑진 왕지응의 경자 박영옥 신축 김옥 난경자 김선울사 김동현 민서경자 은종식 서울사 정은이 서빈경자 우세면 정화 병호강영미 민초백내 경자 김순자 연정 이민이주 정연인민이 경옥 정연인민 강재봉기유 박지수 정은신죽 박재양 정은갑진 서성 경자전서 준경자전서 연경술 신동춘 우석 정미 김용환 정우병호 황유연 석경술 이원희 서정 기유 김대중 서구정미 배정일 경술진미 영이민 박귀숙 서연신죽 장용민 우석갑진 최영경 우정병호 이재윤병호 최은선 신주기시 영준석 병호 이은재 서정 계묘 김미자 나현 신축정 태연 경자 강미랑 계묘 이성호 기유 최수자 병무정관 정미유수 무갑진 임누이 병호 이상현 경술 김병국 경술 강광우 은석 을사 순종호 병호 신재희 계묘 이영로 지선 경자 정창의 정미 홍선규 보채 차인연 연우원 항사법계 무량불자 바로 남은 모든 법계 알량 없는 불자들이 동융화장장음에 모두 함께 화장세계 장엄하여 유의하고 동의보리 모두 함께 깨달음에 도도량에 들어가서 상봉화엄 불보살 화엄세계 불보살님 어느 때나 만나 뵙고 왕몽지불제 명모등 깨달음 항상하여 깨우 소멸무량중죄장 한량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획득무량대지에 열량 대지에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돈성무상지중
내가 없는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었고 광도법계 제중생 모든 법계 알람 없는 불자들 제도하며 이 보집을 막대 모든 부처에 풀어준 것은 은혜 보답하고 세세상행보살도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 실천하며 구경원성설반 구경을반 원만성치 반야지에 이루가여 마하반야 바람일 한량은 지혜로서 저언덕에 이르리라. 자, 우리는 무엇이든 소유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다 보니 고통이 일어나는데요. 자연을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달이나 별들도 아침면 이별을 하고요. 성인대 숲에 바라오는 바람도 떠나면 그 소리를 남기지 않듯이 모든 자연은 그렇게 떠나고 우리 역시 만나면 헤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회자정리 이치대로 설 뿐이지요. 그 이치 잘 아시고요. 자, 우리 모든 불자들이 지향하는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고통받는 모든 중생의 달길로 인도하여 가이 없는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지리라. 헌내무진 서원당 미혹이 나무명으로 집착하여 형성되는 끝이 없는 모든 번뇌 맹세하고 그놈이다. 허무무량 서원하 집착 끊는 부처 진리 사승제와 발전 노와 알량 없는 모든 법문 맹세하고 배우옵니다. 불도무상 서원성 선악유무극락지옥중생부처생사 떠난 위가 없는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루호 서일봉의 가정기도업회 제1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들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